둘, 셋, 큐. 안녕하세요. 월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보쇼 뉴스 주민 앵커 이철우입니다. 저는 여음 엔터테인먼트에서 미디어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기획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께 성북구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와보숑의 성북마을뉴스의 앵커로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는 엄동설한인데 어느새 입춘이랍니다. 곧 봄이 온다니 벌써 설레는데요. 여러분의 생활 현실은 어떠신가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자 희망을 걸었던 구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중 하나가 1.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회인데요. 당사자를 배제하고 국가적 책임 인정, 사과 및 배상 등이 빠진 굴욕적 합의 무효를 외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와 참여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첫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역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 와보숑이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북구 시민들이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평화의 소녀상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화와 인권, 역사, 정의, 국제연대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지역운동 차원에서 열린 첫 수요집회입니다. 전쟁에서 국가 주도로 일어난 여성 인권 유린을 기억하며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이번 한일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북 수요집회에 이어 일본 대사관 앞 정기 수요집회까지 함께했는데요. 많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바른 평가를 촉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지지하는 전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맑은 얼굴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인권회복,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역사교육, 소녀상 건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정의와 기억재단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이 이 수요집회에 참여해서 많은 인식이 바뀌고 좀 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그 편지랑 하니까 이제 몇몇 개가 모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드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저 다음 후배한테 물려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요집회를 와서 이제 할머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벌어지는 경악할 세상 소식에 하루하루 정말 피곤한 요즘이죠. 마음을 달래고 웃음을 부르는 그런 소식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치유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은 흙내문과 풀향기가 솔솔한 도남시장 상인의 교육장입니다. 사진과 음악 치료교실에 이은 원예치료교실은 사회적 기업 염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강좌입니다. 보통 생활문화 강좌는 백화점이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상인회의 공간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이용 고객의 생활문화 향상을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 기업 염엔터테인먼트가 재미있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울긋불긋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들며 주민들이 열심인데요. 새해를 맞아 대박나길 기원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음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좋은데 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꽃을 만질 때나 화분을 만질 때는 뭐 아무 잡념이 없이 이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강좌가 끝나면
시장 구경과 장보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시장 이용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계속되길 바랍니다. 희노애락이 균형 있게 삶에 들어와야 하는데 요즘은 분노와 슬픔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면하거나 긍정적 마음을 가진다고 없앨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자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더 이상 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정부와 국회가 일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고 2016년 무엇이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주민앵커 이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